우리 엄마가 저거 이 프로 보시고 또 우리 사달래가봐. 누구야? 니니? 아 니니 괴로워서. 되게 좀 비쌀 건데. 그러니까 남세방님이 어느 정도 넣으셨대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는 빚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고. 아, 자, 풀어주셨는 거예요.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드려야죠, 뭐. 안마의자 네. 진짜 감동한 게, 엊그저께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서 저희 집에 다 모였는데, 안마의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안마의자를 사는 거 아니고, 월부를 렌트. 왜 이렇게 렌탈하는 거예요? 거의 렌트죠. 네. 네. 렌탈하는데, 그게 뭐 얼마가 너무 비싸지 않냐 하면서 그 렌탈하는 가격 갖고 막 왈가왈부하는 저희 남편의 모습이 아 그래서 우신 거예요? 너무 비교돼서 떠올랐는데 진짜 남서방님한테 진짜 감동 먹었네요. 진짜 감동 먹었어요. 아 두푼 선물. 예. 아 사실 보니까 전복, 문어, 골뱅이 아, 뭐 먹고 싶어. 하여튼 양쪽 그 장모님께서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네, 사위를 네. 이렇게 차려주셨는데 그 유현상 씨는 장모님이 저렇게 그냥 한 살 딱 부러지게 이렇게 차려주시나요? 사실 저 장모님 음식을 못하세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는 차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어디 있을 텐데 어느 때는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는 차려주시는데 음식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의 외식으로 해결해요. 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아니 그러면 정말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이 채윤이 씨는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현상 씨 입에 안 맞는 거죠. 아니면 요리를 정말 못 하시는 거예요? 요리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저는 저 아니 정말 아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우리 엄마도 음식을 되게 못 하세요. 아니 그럼 유현상 씨 그럼 채윤이 씨는 어떻게 음식 어때요? 맛있어요? 그 우리 장모님 닮은 거 같아요. 그 음식이 음식이 딸이 똑같아요 엄마랑 어느 때 밥을 했는데 이게 뜸이 들었는지 뭔지도 몰라요. 채윤이 씨요? 그 설은 밥을 뜸이 안 들은 밥을 내가 맛있게 먹어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맛있다. 김 좀 더 갖고 와. 김맛으로 그냥 그럼 와 그러니까 뜸을 뱃속에서 들였어요. 아니야. 좀 충격적이겠어요. 방송이 되고 이렇게 장모님 음식 못한다고. 아 정말 못하는 거 못한다 그러지. 뭐 우리 장모님 뭐 잘합니다 이래요? 와이프도 못한다. 그럼 장모님 그럼 어디서 식사하세요? 아니, 근데 제 아내는 요즘 아내는 이제 뭐 요리 공부도 좀 하고 자기가 못하는 자기 자신은 아닌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괜찮게 해요. 지금은. 네. 우리 신현주 씨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생후 2개월 된 쌍둥이와 네. 또 한 아가가 있는 집과 네. 장모님 댁 네. 어느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이 있는 집을 택할게요. 아이 있는 집? 예, 아이 있는 아이 셋 있는 집? 예, 예, 우리 유현성 씨는요? 저도 아이 저한테 가면 저렇게 편한데 문어도 주고 예. 그래도 아이 셋 있는 집을 네. 무척 부정한 데를 원하시겠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시작이 훈훈하네요. 저희 특징이 있거든요. 네, 타세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윤신 씨. 네. 강제 소환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바로 가요, 여기서요? 아, 진짜로요? 나 진짜 빨리 좀 내려주세요. 네? 와, 대박이다. 쓰레까지 몇 시간 걸리죠? 한 3시간 반 정도. 나 진짜 빨리 저거 정리하고 가야 돼요. 네? 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가 봐요. 바로 소환되나 봐요. 아, 준비 못하게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강제 소환이죠. 진짜 아무 준비 없이 고기 했나요?
진짜 많네.